틱톡 해주냐고 물어보면 난 저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. 아는 형 집 가고 무조건 컬렉션 달라고 쫄라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시끌벅적하죠, 그렇죠? 시끄럽지 않나요? 저는 좀 저희 삼촌이 결혼을 할 것 같아서. 보통 전 집에 있을 때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. 아버지가 동생들이 오면 동생들을 자주 혼내요. 점심 먹을 때 한 번 혼내고 6시에 이제 뭐 드라마도 한 번 혼내고 이제 밤 11시에 집중 술 마시기 시작하면 그때가 피크예요. 취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디 가려고 하냐 뭐 하고 싶냐. 내 아버지가 용돈 명절 때마다 전화 와가지고 아 요즘에 돈이 없다 한 번씩 이제 결혼. 저 같은 경우는 비혼주의자니까 결혼 안 할 건데 네. 아버지가 난 저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? 저는 이건 진짜 보자마자 감자를 캐겠습니다. 저 별거 아니에요. 3시간 감자 캐는 거 어렵지 않아. 저는 고구마 가겠습니다.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. 아 고구마 많이 캐보죠. 아 그렇죠 그렇죠. 아, 노하우가 있나요? 고구마 캐는데 갑자기요? 네. 탈촌 손님 맞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나마. 네. 아 저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갑자기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돼요. 아 맞아 맞아. 큰 할아버지 왔는데 몇 살이고 그러는데 아 몇 살입니다. 근데 또 다른 할아버지 와갖고 25살? 응,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면 또 떠들고 몇 살이고. 야. 누나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또 지상수를 했건 말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. 저도 무조건 잘 됐어 안 됐어 틱톡 계속 찍자고 하는 거는 뭘 같이 뭔가 이런 걸 해줘야 되니까 초딩 스타그램 초삼 스타그램 이런 거에 올려가지고 막 혹시 모르잖아요 저 사정동생 네. 친구분들이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DM 오자 누가라 어느 정도 대장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렇네요. 저는 4시간 등산이 나을 것 같아요. 저도 뭔가 말 없이 좀 지치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조카들 놀이동산 가는 거는 너무 딱 행복할 것 같아요. 같이 머리띠 써주면 또 틱톡 해주냐고 물어보고 아~ 너무 틱톡 하네. 해병 내면 골치 아프거든요 진짜. 개곡물도 떠먹고 이러면 그치. 체력이 작은 아버지면 제가 뭐 좀 가다가 산 둔턱 좀 가갖고 오이를 탁 꺼내면서 작은 아버지 괜찮으십니까? 하면서 점수 좀 따고 용돈까지 받는 시나리오. 갑자기 오이를 꺼낸다고? 난 이것도 조카랑 놀이동산. 조카가 이제 때 이제 불이라고 있는 건데 아, 귀엽고 또 그리고 예쁜 사람. 이거는 저는 왕복 이동시간 10시간 말고 20시간에도 용돈 50으로 갈 것 같아요. 당연히 50만원 시급 5만원이면 그럼 무조건 그렇죠. 저는 1시간에 그냥 용돈 5만원 받고 집에 있고 싶어요. 왜요? 저 10시간을 그럼 오토바이 타고 가라 하면 가실 거예요. 아, 오토바이 누가 타고? 이건 근데 진짜 막상막하다. 아 진짜 제가 저걸 둘 다 당해봤거든요. 저 작은 할아버지가 장기자랑을 시키는데 조카가 틱톡을 찍고 틱톡에 베스트로 손등을 아까부터 자꾸 틱톡 이거 아, 장기자랑 하면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. 보통 트로트 이런 거 많이 부르죠. 나도 트로트 부를 것 같아. 내 나이가 저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무조건 잔소리 없어요. 아, 좀 재수없었나요? 저 음식 0칼로리가 나중에 설날까지 갈 수 있어요. 아. 2, 3kg는 무조건 기본으로 찌니까 잔소리 들은 스트레스는 가시고 나도 이제 메아리처럼 무조건 세언니가 밉네요. 암묵적인 동의 아닌가? 세언니? 내가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있는데. 이러면 이 조카가 요새는 또 단톡방이 활성화돼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그 오픈 채팅방에 뭐 꿀팁 아는 형 집 가고 무조건 컬렉션 달라고 쫄라라 노린 거 있어요. 아 네. 아이가 안 들을 걸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줄 거예요. 아 그 상황이 제일 최악의 상황 같나요? 저 티그 전 모르는 사람 사촌 언니랑 사촌 동생 계속 말 걸고 톡을 찍자고 하는 사촌 동생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. 진짜 소감이 어떠신가요? 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명절이 다 갔다는 게 실감이 나고 진짜 운전을 저한테 시키셔가지고 막막한 것 같습니다. 내가 운전하는 다자 애기 진짜 좋아하고요. 친척분 등산 가는 거 특히 정말 좋아합니다. 작은 아버지 저랑 등산 꼭 가요.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걸 겪는 당사자분들은 저 굉장히 응원합니다. 정말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. 그럼 우리 달 만들래요. 달? 달 어떻게? 달 이렇게.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아니, 중요한 건 네. 이렇게 꺾으면 안 되고 아 바로 일자로 이렇게 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.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.
보내세요. 예.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. 끝까지 안 맞다. 한번 해볼까요? 네. 여러분 풍사가 한가위 보내. 여러분 여보세요?